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저 맛있는 거 먹어요? 가자. 또 일 시키는 거 아니시죠? 무슨 일을 시켜? 인원도 많으니까 그냥 뭐 죄송하지만 다 뽑겠습니다. 됐어. 오. 오. 야. 야, 실하다. 엄청 크다. 좋았어. 일단 제가 씻을 테니까 선배님 잠시 쉬고 계시면 드시지 않을까요? 아니야, 같이 씻어. 같이요? 응. 아이고, 물 잘 나온다. 그러면 제가 씻고 선배님이 탁탁 털어 옆에다. 조금 큼직큼직한 걸 썰어 먹어요. 선배님 맛있게 썰어 주세요. 알았어. 이렇게 해서 구워 먹으면 맛있겠는데 정말. 맛있겠다. 여기다 버리면 돼. 여기다 하면 돼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후배들 사랑까지 더해지니 든든한 한 끼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함께 만든 건강한 갱년기를 위한 밥상 완성입니다. 이야, 고생 많아요. 와, 고생 많은 설미 씻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솔직히 나, 진짜 나도 하나 먹어보고. 해. 아, 선배님 같이 드시죠. 아이, 너네 먼저 먹어. 간이 맞냐? 선배님 손맛에. 야. 먹어. 야, 고기 누가 구웠냐? 진짜 맛있다. 야, 여기 텃밭에서 바를 테니까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농담 아니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사람을 만나야 뭔가 대화가 돼야 기분이 업이 되고 뭔가 풀리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먹는 거. 아. 가수 문희옥의 건강 사정.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류와 든든한 단백질 섭취로 영양의 균형과 갱년기 증상을 관리하라.